아직 여름이 다 물러가지 않았는지 더위가 남아있는 9월.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는 중인지 지천에 만연한 가을꽃들과 나무들이 그 싱그러움을 한가득 느끼게 합니다.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버스 표지판을 지나 용주사로 향했습니다. 본래 용주사는 기량사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었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의 임금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며 절을 다시 세워 원찰로 삼았다고 합니다. 창건 당시에는 없었던 이 용주사 절문은 1980년 이후에 경내를 정비하며 새로 지어졌습니다. 절문 양 옆으로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어 온갖 잡귀와 악신을 물리치며 절을 수호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주사의 역사를 적은 사적비를 지나고 나니 산문으로 향하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 양옆으로 천상천하 유화 독존 등의 경구가 적혀있는 비가 서 있습니다. 산문에 다다르기 전 다른 사찰에는 없는 양식의 문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은 보통 왕실의 능, 관하 등의 입구에 세우는 붉은색의 나무 문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홍살문이 용주사에 있는 것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용주사를 창건하고 아버지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용주사가 정조가 아버님의 아버지의 그 복권과 그 이제 그 그렇게 뒤주에 돌아가신 거를 이제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걸 복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쇼에 그런 뜻이 있는 절이라는 거를 알고 처음 와봤어요. 또 홍살문은 이제 효부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세우는데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홍살문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진짜 정조는 효자다. 그거를 느꼈어요. 또 여기에 또 용주사는 위패를 모셨다고 그래요.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시조선의 어쩌면 그 이제 유교의 효문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조의 효심이 깊게 묻어나는 용주사. 용주사 한편에는 정조가 기증했다는 부모 운중경을 비롯한 여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효행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주사를 설명해 주시는 보살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둥에 두련을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 용주사불 이렇게 해서 사행시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용반화운. 용반화운. 용이 꽃구름 속에 서리었다가 주득 조화. 여의주를 얻어 조화를 부리더니 사문 법선. 절문에 이르러 선을 본받아 불하 제중. 부처님 아래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내용은 정조가 낙성식 전날 밤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꾼 후 절 이름을 용주사라고 하였다는 연기와 상통한다고 하네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산문이라고 해요. 산문. 산문인데 산뜨기로 문을 짰다 해서 산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누구냐면 물론 부처님도 되지만 사도세자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궁궐이에요. 대궐. 예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문이 비틀렸죠. 이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종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비틀렸어. 왜냐하면 거기는 왕들의 신이들이 뜨고 있잖아. 그래서 사도세자의 혼이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기라고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비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산문. 마치 양반집 대가 같기도 한 이 건물은 좌우에 줄행랑을 지닌 맞배지붕 양식입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을 따른 이유는 사도세자 혈능원의 제공으로 지어진 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누각 자체는 다른 데하고 누각이 달라요. 그래서 초석을 큰 걸로 썼죠. 경회로처럼.
그런 거고 밖에 난간은 궁궐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난간을 썼어요. 사찰에서 쓰는 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대부가의 사랑채. 그러니까 사대부가의 그 주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채처럼 썼어요. 그래서 양쪽에 평수가 맞아요. 저기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양쪽을 이 저기 주랭난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칭이 맞아요. 아주 좌우 대칭이 아주 잘 맞고 평수가 같아요. 그래서 안에가 또 들어가 보면 마당이 있는데 안에는 내사랑, 바깥쪽은 외사랑 이런 형태로 지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님이나 정조임금님이 행차로 오셨을 때 머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용주사 곳곳에서 사도세자를 기리는 의미를 가진 고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건물 양식이 그것입니다. 용주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건물들이 궁궐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천보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붕 보수 공사로 인해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대웅보전을 볼 날이 기다려집니다. 제철에 만난 잠자리와 꼬마 동자승을 지나 효행교육원으로 가보았습니다. 여러 행자분이 불심을 닦고 계셨는데요. 세속의 걱정을 덜어버리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열심히 불공을 드립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용주사.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스님이 그 이렇게 부모 은중경을 이제 강론하는 거를 이제 정조대왕이 듣고 감동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능을 저쪽 윤건능 쪽에 능을 조성을 하고 그 능을 이제 관리를 하는 또 해서 이렇게 입에 모시는 원찰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꼭이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인간 정조가 그만큼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인 부모 은중경을 새겨놓은 탑비. 정조의 마음을 울린 경전으로 부모님을 향한 깊은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탑비 뒤로 호성전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조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건립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조의 부모님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왕비인 효의황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는 정조의 효심을 가득 담고 있는 효의 근본 도량 용주사.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지고 많았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찰 특유의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이 속세에 지친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는 곳. 그렇게 용주사의 하루는 저물어갑니다.